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많아질 것이라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 중국 여러 나라가 그런 상태고 또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이다. 지금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재영이도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방학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학교도 안 나가는데 또 방학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모든 회의들이 지금 할 수가 없어서 화상 회의로 하고 있고 자가 격리나 지금까지는 백신이 나오질 않아서 마스크나 자가 격리가 유일한 예방수단이 됐는데 일본에서는 김치가 그렇게 잘 팔린대요. 김치가 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그래서 김치가 막 동이난대요. 우리 한국 김치가 여러분 김치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코로나 사태 긴급 부양책으로 1인당 $1,200씩을 각 가정에 지급을 했고 또 코로나 부양책을 위해서 실업수당을 나눠줬는데 오히려 임금보다 실업수당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들이 종업원들 보고 다시 일터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놀면서 이렇게 돈 많이 받는데 모토로 일하느냐고. 7월 30일까지 실업수당이 매주 $600 연방정부에서 주고 또 주정부에서는 주정부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주당 $300을 더 주고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너무 공짜를 좋아하고 불로소득을 좋아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일하고 또 이 어려움을 잘 이기라고 주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잘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 신문 주간 그 현지 언론의 5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부모가 쌍둥이를 출산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그 쌍둥이 유전자가 정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그 남편은 그 사실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내가 자신 외에 다른 남성과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쌍둥이가 각자 그 다른 남자들 속에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은 천만분의 일에 나타날 정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중국에서 아버지가 다른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인생의 계획은 청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심음은 농업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영적 도덕적 세계에도 적용됩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민족이든 무엇을 거두고 있는 것은
그 심은 것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군인과 같고 운동선수와 같고 농부와 같다고 세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농부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두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좋은 열매를 또 좋은 결과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지 않고 거두면 도둑심보입니다. 어른과 아이를 비교할 때 아이는 백지와 같고 어른은 쓰여진 종이와 같습니다. 어른은 기록할 데가 없어서 여백에 간신히 써야 합니다. 전도할 때 아이는 쓰는 대로 아멘이고 축복이 심어지는데 어른은 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른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공짜 불로소득 이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씨를 심어야 거둡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했는데 이 씨 뿌리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소망한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도 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빵을 물에 던지면은 그것이 언제 돌아옵니까? 근데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이것은 남을 구제하는 것, 또 그런 모든 것을 흩어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농부입니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적만을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과 수고와 소비와 희생과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시기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봄에 피는 것이 있고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또는 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여름, 가을, 겨울에 뭐 요즘에는 온실 재배가 있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히려 무색해지는데 그러나 그 때가 있다는 것,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는 자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착한 일에는 시기하는 자가 많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런 실패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꼭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뿌린 것은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체적 조건이나 심리적인 조건, 환경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이 있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고 세움을 헐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면서 인생의 삶에 14가지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심는 것은 내일 거두고 젊어서 심는 것은 늙어서 거둡니다. 한 세대가 바로 심어야 다음 세대가 삽니다. 현재 심으면 미래에 거둡니다. 부모 때 심으면 자손 때 거둡니다. 금세에 심으면 내세에 거둡니다. 우리는 심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종류대로 거둡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썩어진 것이라는 뜻은 부패와 파멸이라는 뜻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의 마지막에 거둘 죽음을 가리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창세기 1장 11절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둡니다. 육체를 쫓아 뿌린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으로 뿌린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성도는 농부와 같이 말씀을 잘 심어야 합니다. 심는 것은 똑같이 수고하나 거두는 것은 다른 종류의 열매입니다. 자녀를 위해 성령으로 심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며 미워하는 이에게나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면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습니다. 열심히 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무엇이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받고 수고하는 일이 열매를 맺습니다.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심어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망가진 영혼을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심어 놓을 때 고쳐집니다. 예수님의 전목을 갖다 붙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양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좋은 씨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섯 번째, 종자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밀을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비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조금 뿌려도 하나님은 많은 선으로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악을 조금 뿌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악도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임을 밝히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을 명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고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마치 넓은 땅에 좋은 씨앗을 잘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나 감사, 헌금, 봉사, 선행, 전도 이 모든 것은 좋은 씨앗들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덕을 심으면 덕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두고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두고 화평을 심으면 화평을 거둡니다. 성도는 모든 생활 중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쫓아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행을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유럽에 있는데 낙농국가로 선진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고 누구든지 병이 나면 한 푼의 돈도 내지 않고 입원해서 치료받고 약을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덴마크에는 의료보험을 주도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다 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어떤 종류의 연금을 들었든지 연금을 받습니다. 보험료를 못 낸 사람도 받습니다. 교육제도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학교의 등록금과 수업료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모두 담당합니다. 외국 유학생도 등록금이나 수업료를 안 냅니다. 대학교부터는 한 달에 300달러씩 용돈을 줍니다. 덴마크는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덴마크는 여름 세 달 동안에 해를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아홉 달은 아침부터 밤까지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덮여 있어서 해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지하 자원도 없고 땅도 황무지입니다. 덴마크는 1864년 지금의 독일 프로이센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덴마크가 져서 완전히 망합니다. 현재 독일 북부에 슬레스버그 호스타인이라는 아주 기름진 지역은 원래 덴마크 영토였습니다. 전쟁이 지는 바람에 곡창지대는 독일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으로 남은 땅은 황무지였습니다. 지하 자원도 없어서 덴마크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국립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자신을 미워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국가와 사회를 원망하는 일들이 덴마크 안에 팽배해졌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은 날마다 도박과 술에 취하여 희망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덴마크를 일으켜서 세운 사람이 니콜라이 구른투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덴마크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구른투비 목사님은 코펜하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의 설교는 교만했습니다.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발령을 받지 못하다가 몇 년 만에 목회지가 나서 조그마한 섬에서 목회를 했지만 우울증에 걸려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42세에 성령 체험을 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치료되고 교만이 사라지고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맞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앞날이 밝다는 꿈과 환상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민족은 살 수 있다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청년들의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었습니다. 구른투비 목사님이 덴마크를 살리기 위해 내세운 표어가 지역문에서 돌아서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사랑하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 조국을 사랑하자. 셋째, 이웃을 사랑하자고 외쳤습니다. 기도하면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병대 대령이었던 달가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달가스는 전쟁에 참전했다가 패전함으로 날마다 방황하고 있을 때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황무지를 비옥한 땅으로 개간한 일을 헌신합니다. 황무지를 개척하여 좋은 땅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나무를 심어 바람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구른투비 목사님은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교육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3년,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인재를 키웠습니다.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에 감동받은 크리스틴 콜이 교육운동을 일으키겠다고, 국민정신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골로 가서 국민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국민고등학교는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안학교 모델이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인 것입니다. 그 교과 과정의 50%가 성경 교육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미국과 한국의 도전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나오자 결국 나라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청소년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부패와 타락에 젖어 있을 때 덴마크를 바로잡는 역할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덴마크의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신령한 농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잘못된 것을 용서하시고 이 모든 재앙들을 거둬주시고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정신들이 썩어져가고 우리의 인간의 삶이 타락되고 부패됐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또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귀한 신령한 농부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